진짜 중장기적으로 가면 큰일 나. 부동산의 거품.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네. 다시. 또 올라요? 다시. 20억짜리가 10억. 10억짜리가 5억. 안녕하세요.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동토 왕래 장군 우리 보살님 세 번째 예, 네, 3탄입니다. 안녕하세요. 3탄이고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지금 전 세계인이 사실은 힘들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 이 경제 침체기. 그 경제 분야에서도 딱 이제 부동산 침체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이 이제 시작점이라고 봐도 그렇죠.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갈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물론 이거를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근데 이제 보살님의 어떤 시각으로 지금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불안불안할 거야. 네. 사람들 심리도 물가 상승, 이제 진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너무 심하니까. 아주 그게 나라의 붕괴도 초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 분들은 지혜롭고 그래도 우리나라 분들은 아직은 아직은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난국을 헤쳐가려고 굉장히 노력한다고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장기적으로 가진 않고. 아, 그래요? 진짜 중장기적으로 가면 큰일 나. 진짜 큰일 나고. 일단은 부동산의 거품. 그렇죠. 그 버블 경제. 예, 예. 그거는 어느 정도 그거는 내려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계기가 어떤 거든 그 계기 힘든 계기지만 그래도 금액이 내려오고 그 버블이 꺼지고 정상적인 가격을 그렇죠. 부동산이 예전의 가격으로 예, 예, 돌아온다면 사실은 그건 좋은 거야. 그렇죠. 모든 국민들한테도 좋은 거야. 집 살 기회를 다 그렇죠. 얻을 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좀 금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예. 현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의 침체기. 예. 침체기도 아니지. 하락기가. 저 하락기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락기. 예.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돼서 내년 4월, 5월, 6월. 내년. 예. 내년 4, 5, 6까지는 예. 많이 내려갈 거야. 그리고 음력이야. 이건 음력. 음력으로 6월달까지. 예. 그다음에 이제 8월, 8, 9월부터 이제 천천히 다시. 또 올라요? 다시. 아. 다시 이제 부동산이 멈춤 현상이지. 그때야말로 정책이 진짜. 그렇지. 멈춤 현상이 올 거야. 그러니까 한없이 마구 이러지는 않아. 계속 하향은 아니고. 그렇지. 내년 이제 8, 9월 달에 다시 정책이가 좀 시작돼. 그러니까 4, 5, 6까지는 6월 달, 내년 6월 달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좀 급락할 가능성이 좀 있고 내리고 또 조금 더 내리고 이런 상황이 자꾸 하락 상황이 오다가 그럼 매수 그 하실 분들은 무조건 내년 8, 9월 달쯤 가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겠네요. 내년 6월 만약에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양력으로는 그렇지 7, 8월에 그때까지는 떨어지니까 그러면 매도 빨리 급하신 분들은 그냥 빨리 근데 그거를 더 떨어질 거야 하고 기다리면 기다리면 안 떨어지고 멈춰있단 말이지. 안 떨어지고 멈춰있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 중반까지는 부동산을 좀 기회다 생각하고 잡으실 네네. 분들은 그 안까지는 사셔야 돼. 약간 눈치 작전을 하시다가. 그렇지. 네. 그 안까지 그 내년 6월 음력 6월까지는 사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득이 있어. 근데 그게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마냥 더 기다려야겠다. 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히 침체기를 이제 정책이지 정책이. 그때부터 정책이라 떨어져. 오르는 게 아니고 안 떨어져 더 이상은.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다가 후년에 가서 2년이 지나야 돼. 2년 정도는 지나야. 그치. 2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부동산에 꿈틀꿈틀. 그럼 이게 그 현 정권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이제 계속 발표를 할 텐데 그거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나 보네요. 그게 지금 그런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하지만 뭐 그 정책이 와닿지는 않죠. 여지까지 정책해갖고 뭐 시장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뭐 정부가 커다랗게 먹힌 없죠. 것도 없고 실질상으로는 진짜로 먹힌 거는 금리 인상이었어. 그걸로
사람 저 피부에 와닿죠. 완전 금리 인상으로 뭐 이자가 더블로 오른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이자 200만 원 내는 사람 400만 원, 그렇죠. 500만 원 내는 사람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누가 이자를 그렇게 내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다주택 특히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도산을 하구나. 그러니까 빨리 매각을 하지 않으면 지금 뭐 그 전세 사기 뭐 그 뭐 아파트 한 채가 다 그러니까 뭐 그런 지금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뭐 제 생각 저는 좀 오래 가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현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가지 않을까. 근데 뭐 생각보다 뭐 그렇게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고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집을 짓는 공간도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진짜 옛날 어른들부터 지금 젊은 세대까지 그 열망은 똑같아. 그렇죠, 맞아요. 그 열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그 열망이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집에 대해서는 정말 밑바닥까지 찍는다? 아니, 그렇게까지나. 그럼 뭐 어떤 분들은 뭐 10년 과거 10년 전으로 그 가격이 되돌아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거든요. 현재 뭐 2,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게 30% 40%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지금 지방 외곽은 그러니까 반값으로 떨어지는 건 맞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밑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반값 딱 진짜 50%. 20억짜리가 10억. 10억짜리가 5억.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반값의 정체기가 된다는 거지. 근데 반값으로 더 떨어져서 그거는 이제 금매물 진짜. 진짜 그렇죠, 그렇죠. 나는 10억이 아니고 나는 진짜 5억이 팔래. 어? 그런 사람도 나올 수 있어. 반값, 나올 수도 있죠. 진짜 그런 물건이 나오면 집으면 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도 분명히 존재는 한다는 거지. 그렇죠, 있죠. 하지만 50% 밑으로는 더 이상은 힘들어. 일반적으로는 이제 없다고 좀 생각하고 너무 큰 욕심은 내지 말고. 그렇지. 네. 그 정책이 온대는. 그 정도면 내년 8, 9월 정도. 2년 정도 그런 부동산의 침체기가 그러니까 계속 유지가 될 거야. 내 집 마련의 기회일 수도 있고. 네. 또 미분양을 또 싸게 잡는 뭐 그런 될 수도 있는 거니까. 2년 동안의 침체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부동산도 안정이 돼. 안정이 되고 집값도 좀 이제 지역마다 뭔 차별도 아니고 지금도 차별이지만 그렇죠. 조금 이제 한 2년 정도 더 지나면 어떤 좀 뭐 교통이 정말 예정돼 있던 그런 뭐 부산하고 뭐 그렇죠, 그렇죠. 강릉하고 뭐가 뚫리고 뭐 이런 식의 그런 딱 지역 딱 그렇게 포인트가 탁 집어진 지역 그런 데는 2년 후에는 올라 그런 데는 가격이 오히려 크게 이렇게 뭐 유동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2년 후에는 거꾸로 있다는 거야. 오히려 집값 계속 내려갈 줄 알았는데 왜 이런 데는 집값이 오르지? 이러는 분들도 있겠는지. 하지만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50%까지는 가능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내려가지는 않고 마지노선이다. 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내년 한 8, 9월 혹은 2년 정도 매수 타이밍을 좀 지금보다 올해보다는 내년 넘어가서 좀 매수 타이밍을 보시고 최고가 대비 뭐 한 30% 40% 정도 하락이 됐으면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인 침체기는 아니다. 예, 아니니까 최대 50%까지는 내려가니까 그 기회를 잡으시면 그때 이제 보시고 판단하셔가지고 너무 부동산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예상과 너무 대출 너무 또 받으시면 부담되잖아요. 그럼 내 집 사면 알아내다가 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왜냐면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때 가면 금리가 안정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시 뭐 한 2, 3%대로 이렇게. 그렇지. 다시 금리가 조금 내려가. 많이는 아니고 조금. 그러니까 그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 잘 이제 생각하셨다가 좀 또 한국 사람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또 내년까지 언제 기다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잘 좀 한 1년 정도만 저기 하시고 매수 타이밍 하시면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미 발표를 한 뭐 대규모 교통 체계가 바뀌는 지역들, 월등히 좋아지는 지역은 충분히 더 반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시든 이런 쪽으로 좀 염두를 해 두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